게임이 Do You Happy가 아닌 이유는 얘기해 준것 같아. Are you happy? 오케이. 그러면 서희가 생각하는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서희는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으니까, 그치? 자, 얘가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어. 자, 힌트를 하나 줬는데 그러면 서희가 그 다음부터 이어서 얘기해 줄까? Happy가 뭐 어쨌길래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지? 그렇죠. Happy가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그렇지. 행복한이라는 서희가 방금 말한 어떤 시죠? 자,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요? You 그렇죠. You are happy. 자, 너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be 동사고, you랑 같이 쓰면 are니까,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 했어. 근데 너는 행복하다를 그냥 지금 you are happy는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You are happy. 그렇죠. You are happy를 묻는 느낌 들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줬어. You are를 뭐로 만들면? Are you 하면 너는 행복하니. 그러니까 do가 들어갈 틈이 없어. 하다시도 없고.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happy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하겠죠. 오케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그렇죠. No, I'm not happy. I'm angry. 그거요? 그렇죠. Okay, no, I'm not happy.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뭐였어요? 나는 행복하다. I'm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happy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happy. 그렇죠. 난만 집어넣으면 되죠. 문장에 기본적으로 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있었던 문장에다가 아니라고 할 때는 not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경우도 있고 not이 아니고 don't나 not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don't나 doesn't가 돼서 들어올 때가 있죠. 오케이.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don't나 doesn't 해야 되고 하다시가 안 들어있고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는 그냥 들어오면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어요. angry는 또뭔 뜻이야?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렇게 비동사를 갖춰서 화났다, 어떻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또 궁금한 게또 생겼나 봐. 좀 그만 좀 물어보지, 그치? Why 아닌데? 화났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요런 녀석들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뒤에 묻는 느낌의 말이야, 묻지 않는 느낌의 말이야. 그렇죠. 너는 화났다는 뭐야, 너는 화났다. Are 그럼 막 물어보는 느낌. you 그렇지. You are angry가 아니고 물어야 되니까 you are angry를 뭐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으면 돼? Why? 아니지. You are angry는 묻지 않는데 you are angry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다? You are angry. 그렇지. 그래서 why are you angry? 그러니까 왜 화났니? Why are you angry? 묻는 말이 된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하면 되죠. Where is she? Okay. be 동사가 있는 문장이야? 아니면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she is는 무슨 뜻일 수 있었는데, 그녀가
있다죠, 그쵸?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있다야, 그녀가 있니? 라고 묻는 느낌의 말이야? 그녀가 그렇죠. She is를 뭐로 바꾸면? 있니? 그렇죠. 바꾸면 묻는 말,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된 거야. She is면 물음표를 못 붙여. 하지만 is she 했으니까 물음표 붙였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어디에? 라는 말, where?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말, is she? Where is she?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해 줘야 되겠네. He just called. 그렇죠.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그러면 she i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녀가 있다. 비동사는 이다란 뜻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일 때도 있죠. 자, 비동사가 있다란 뜻이 되려면 at school. at school의 뜻은 뭐고? 학교에? 그렇죠. 학교에. 학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지. 어디에? 학교에. 그럼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되려면 비동사 뒤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얘가 없으면 희한한 뜻이 돼요. She is school 하면 그녀는 학교다. 그렇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교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at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요것만 있으면 무엇인데,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학교 이러죠. 근데 이게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어? 어디가 된 거예요. 이런 녀석, at 같은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to도 그래요, to도. to도 뭐, to school 하면 학교로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로? 학교로. at school, 어디에? 학교에. 어디로 바꿔주네. 무엇을 어디로 바꿔줘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앞제빗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 녀석에 대해서. 헤이, 예, 묻고 답했으니까 다음 대화. 너나 좋아해? 그렇죠. Do you like me?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좋아하다가 그렇죠. 이제 눈치챘죠? 역시 서희 하나 가르쳐준 둘을 알아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있던 둘을 꺼내서 묻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좋아한다는 you like였어. 그치? 넌 좋아한다. you like. 좋아하니? do you like? 자, 너나 좋아하는지 물었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네요. 와우, 좋아한대요. Yes, I like. 그렇죠. yes, I like you. 또는 yes, I do. 이래버려도 돼. 오케이. 요거 like you 요거 대신에 do를 쓸수 있는 이유는 이게 너를 좋아한다라는 너를 좋아한다 이러죠. 너를 좋아한다니까 무슨 시 덩어리예요? 하다시 덩어리란 말. 그러니까 do로 대신 쓸 수도 있단 말이야. Do you like me? Yes, I do. Yes, I am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do you like 했는데 yes, I am. 이러면 안 되겠지. Yes, I do. 이래야 돼요. 하다시로 물었으니까 하다시로 대답해야죠. 오케이. 자,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유, 뭐, 그냥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 Why do you like 그렇죠. 이번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인 why를 쓰고, 그 다음에 you like 말고, you like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꾼 do you like,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서희 문장 잘 외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너그책 읽냐? Do you read the book? 그렇죠. Are you read가 아닌 이유도 똑같아. read가 읽다라는 하다시였으니까 두가 숨어있다가 뿅 나왔네요. Do you read the book? 너그책 읽니? 그랬더니 안 읽는데.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나는 읽는다는 뭐야? 나는 읽는다. I read.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읽지 않는다 하는 건 똑같아. 뭐만 집어넣으면 돼? 원래 난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랑은 좀 달라.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였는데, 아,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난만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read가 그렇죠. read가 무슨 시라서 하다시라서. 그렇죠. do랑 not이랑 합쳐서 이렇게 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I am not read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고요. 자, 책 읽는 줄 알았더니, No, I don't read the book 했으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나 봐. What do you read?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at이 있으니까 what하고 그 다음에 묻는 느낌의 말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오케이, 뭐 읽냐? 그랬더니 이번에 신문이 있는데. I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항상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I read the newspaper. read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자, 얘가 지금 read라고 읽는데, 얘를 read라고 읽을 수 있긴 해. 근데 아직 안 가르쳤어. 그건 나중에 이제 과거형 이러면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는 얘를 똑같이 쓰고 read라고 읽어.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인공지능인데 바보 멍청이라갖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고 있어. 얘는 read라고 읽어야 돼. 얘가 지금 I read 하는데 I read가 아니고 I read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딨냐? Where 저 이번에 또 비동사 있다를 있니 만들었네요. are you? 오케이. 그래서 are you는 너는 있니고 you are는 너는 있다죠. you are 뒤에는 마침표야. you are 뒤에는 마침표야, 물음표야. 그렇죠. 묻는 느낌이 안 들죠. You are, are you? 이랬더니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어디라는 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하고 있네요. Where are you? Okay.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대답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어. I'm 그렇죠.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 am의 뜻이 뭐예요? 나는, 얘가 나는이고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나는 is, are가 가진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이다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있다 이 뜻이야. 나는이나 내가 뭐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나는 내가 am 있다. 그러면 in the bathroom의 뜻은 뭐고? 화장실에 그렇죠. 화장실에 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are you? 했어. 그렇지. where 어디에 are you? 했더니 I am in the bathroom.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좀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또 쓸데없는 거또 물어봐. 와. Why 그렇죠. Why are you in the bathroom? are you in the bathroom? 이유가 궁금하니까 이제 why로 시작하고 똑같이 you are는 절대 안 되고 물어야 되니까 are you 했어요. Why are you? 그다음에 어디에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왜 있냐? 뭐야, 뭐, 똥 살라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만 좀 물어봐!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언제 우리가 점심 먹어요? When do we lunch? 오케이. 와우. 막힘이 없네. When we eat lunch. 그렇죠.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으로 시작했고요. we eat은 뭐였어요? we eat의 뜻은? 그렇죠. 우리는 먹는다. 이 뜻이죠. 그렇죠. 얘가 먹다란 뜻이니까, we, 우리가 먹는다. 얘가 무슨 뜻을 가진 뭐라서, 먹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라서 안에 들어있던 둘이 이렇게 톡, we 앞에 넣었더니, 물음표를 톡 붙일 수 있게 됐죠. 오케이. when we lunch. 됐습니까? 자,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언제 먹는다고 답해줘야죠. Lunch at 그렇죠. We eat. 누가 뭐 한다 붙여놓는다 했죠. We eat.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Lunch.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one. We eat lunch at one. 그러니까 요게 궁금해. At one이 뜻이 뭐고? 1시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앞으로 없어지, 이게 궁금하니까 모르지. 대답 못하니까 없어지고 대신 뭐가 앞으로 휙 날아가냐면 when이 앞으로 툭 날아갔어. 그렇지? when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니로 바꿔서 와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먹는다. We eat. 우리가 먹니? 하고 싶으니까 We eat. 한 거고 런치는 그대로 없는 거. When do we eat lunch? 언제 점심 먹어요? We eat lunch at 1. 됐습니까? 오케이. 오우, 서희 아주 잘하는데요. 오케이.
down. 이렇게 해서 너 피곤하니? I'm tired. 그렇죠. tired의 뜻이 뭐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무슨 시고?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떤 시가 아니고, 피곤한 사람들, 피곤한 서희, 어떤 서희, 피곤한 서희. 피곤해요? 생생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죠. 어떤 시니까, 하다시가 들어있지 않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었고, you are tired는 묻지 않는, 너는 피곤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피곤하다가 아니고 너는 피곤하니? 그러니까 you are를 are you 한 거죠 다시.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 오케이 excellent. 서희 박수 박수 박수. 빨리 빨리 서희도 박수 쳐. 여러분 박수 박 쳐야 돼.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다음 주또 선생님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시까지 할 것도 좀 이따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안녕.